형이 정리 좀 해놔라 그랬지? 그치? 오늘 촬영한다고? 네. 어? 말을 안 들어. 그치?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일단 여러분 덕택에 또 10만을 맞이하게 돼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10만 기념으로 뭘 찍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재 차를 뭘 타고 있느냐.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인가?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400D 지금 타고 있는 차죠. 요거랑 이제 GV80 2.5 이거를 타고 있는데 제가 드디어 이 S400D를 만 키로 정도를 탔어요.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자. 이제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과연 S400D를 타려면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 유지비는 얼마나 나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1억 6천의 가격이면은 보이는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파나메라도 보이죠. 카이엔 쿠페 그리고 각종 우리 브랜드들의 또 고급 SUV들이 다 보이잖아, 그치? 그럴 때 과연 S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 이 차는 진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마음껏 가겠습니다. 제가 제 차 리뷰할 때가 제일 좋아. 왠지 알아? 와, 눈치 볼 데가 없어요. 10만 유튜버의 리뷰 시작합니다. 어우, 오글거려. 일단 이 차를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진짜로 망치로를 타보면서 느꼈던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장점은 승차감이죠.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이런 거 진짜 뺨따구를 때릴 만한. 타봤어. 뺨은 때려봤어. 근데 타보진 않았어.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타봤고 벤틀리는 그 매장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앉아봤었는데 S가 더 좋더라고. 근데 승차감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그 뺨은 때리고 나왔어요. 디젤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가솔린은 사신 분들은 이미 느낄 수가 없고요. 제 거 이제 350이랑 400은 디젤이잖아요. 진짜 주유비 엄청 안 나가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주유소를 가거든요. 10만 원 정도씩 나서 한 달에 한 20 정도를 쓰는데 매일 출퇴근해요. 이 차 타고.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 왕복이 한 50km 되지 않나? 그지? 한 60km? 50km? 또 다른 데도 막 이동할 때도 있고 촬영 때문에도 타기도 하고 많이 타도요. 한 달에 딱 20만 원 나요. 왜냐면 한번 기름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디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더럽게 조용해요. 아직도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만 키로 뭐 2만 키로 넘어가면은 다들 이제 차가 시끄러진다고들 해요 다. 근데 나는 그걸 제가 여태 왜 몰랐는지 알아? 왜? 너무 차를 빨리빨리 바꾸니까. 난 또라이니까. 그치? 근데 이 차는 이거 가솔린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해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드르르릉 하면서 들려온 핸들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이라든지 주행시의 진동 이런 잔진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타면은 그냥 당연히 가솔린인 줄 아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저는 수많은 차들을 시승해 봤잖아요. 그 많은 차들을 시승해 봤지만 이렇게 조용한 디젤은 처음 타봅니다. 진짜 인정. 지금은 요거 옆에 컬럼식이라고 하나? 요 기어봉에 익숙해지니까 이게 그렇게 편해요. 그래? 진짜로요. GV80도 아직도 이거 돌리는 거 불편해 죽겠어요. 나는 이제 그거 적응돼서 난 이제 그게 편해. 이게 S뿐만이 아니죠. 오토홀드가 따로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멈출 때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걸려요. 요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진짜 신세계입니다. S클래스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벤츠 자체가 이걸 좀 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차 같은 경우가 진짜로 나도 이제는 오늘 다시 한번 네이버를 보고 알았어요. 330마력에 71토크가 넘어요. 그러니까 느린 차가 아니에요. 진짜 빠른 차예요. 그런데도 이건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이나믹 모드를 처음에 샀을 때 빼고 그냥 아 화질 이렇게 변하는 거나 빼고는 한 번도 눌러보질 않았어요. 단점이 뭐냐면요 이 차 자체의 성향이 되게 편안하고 정말 느긋한 세단이라서요 이런 스포츠 모드를 놓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스포츠 세팅에 맞게 나온 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느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 저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요 아예 다른 차가 돼버립니다 진짜. 오 그지? 이 보통 차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 가볍게 들러오는 배기음까지 AMG야 뭐야 이거. 요 차가 고민이신 분들은 차량의 가속감
이런 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잘 나가. S400D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 있어요. 58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도에서 5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유턴을 할 때 보시면은 얘는 그냥 바로 3차선으로 가. 이렇게 보통 좀 들어가 있으면 중간으로 가는 거 알지? 얘는 바로 3차선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 좀 아쉬워요. 하지만 와, 어때? 스포츠카 타는 것 같아? 여러분, S클래스로 이런 스포츠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기통으로 넘어간 580은 진짜 이거보다 더 빠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밟는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이제 모드가 이렇게 S플러스,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저는 보통 이렇게 컴포트로 해놓고 다녀요. 요쪽은 이제 에코모드고, 요 차에 에코모드까지 넣으면 연비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장점은 이제 저 어때? 저 본넷 끝에 뭐 보여? 뭐 보여? 빨리 얘기해봐. 삼각대를 보여. 그치, 저 피자 세 조각 보이지? 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 세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3인용.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운전할 때 문득문득 저 삼각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뭔가 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웅장해지는 느낌 있어? 아, 없어. 웅장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냥 커졌어? 발렛 맡기거나 할 때도 솔직히 좀 잘 주차해 줍니다. 요 장점이라 할 수가 있나? 저녁에 이 차 타잖아요. 죽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애기가 탈 때마다 우와, 우와, 우와 막 이래요. 진짜 우와만 계속 외쳐요.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580에서는 빠진 차들이 많아요. 제 지인분도 580을 샀는데 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400D는 기본이에요. 아주 500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400D는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정을 해야지. 그치? 뭘 걱정을 안 하고 사. 또 좋은 장점은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요쪽에 커피 기본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요쪽에 수납 공간. 여기 정리 좀 해놔라 그랬지? 그치? 오늘 촬영한다고? 네. 말을 안 들어. 그치? 집에 팔면 뺏기고 싶어? 아니야! 장난입니다. 어쨌든 이 수납 공간 되게 많아서 이 차는 사타구니를 쓸 필요가 없다. 사타구니가 전혀 필요가 없는 차예요. 대박. 왜? 이건 뭔데? 이거 또 넣어놨구나. 여러분, 요 핸드폰 사타구니 넣는 거는 이제 본 요 사타구니에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가줘야 코어의 안정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시죠 다들? 그게 아니고 걷다 놓으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 아니야? 아, 전자파가 올라와서? 이미 뭐 괜찮아요. 이미 쓸데없는 뭐. 네. 괜찮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의 단점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또 오늘 깔끔 깐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점이 너무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전자장비 오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날은 달리려고 시동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액티브 뭐 파킹 시스템 오류, 무슨 오류 막 해서 화면도 안 나오고 반자율 주행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좀 운전하다 보면 또 그게 해결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차가 고민이신 분들은 저처럼 좀 편안함을 추구하고 맨날 데일리카로 쓸 거다. 그리고 아까 제 스포츠 모드 한 거 봤죠? 그렇게 좀 가끔 잘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민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스포티함을 찾을 거면 굳이 이 차는 비추예요. 일단은 좀 내려서 또 한 번 더 볼게요. 400D하고 S500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AMG 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AMG 라인. 여기가 요 밑에 범퍼가야. 그리고 S350하고 580은 이제 그냥 일반 S클래스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580이랑 30 같은 경우는 얼핏 잘못 보면은 이 클래스 전면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그걸 보는데 저 이 클래스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웅장함 때문에 아 S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디자인을 보고 아 이쁘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S클래스라는 이 상징성 때문이지 디자인적으로는 아 이쁩니다, 우와 S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포르쉐 같은 걸로 가셔야죠. 아, 제가 늘 이 휠 불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사랑스러워요. 정이 들었나요? 정 들었어요. 계속 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정도 좀 들고, 이 휠 가장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꼽았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렁크가 좀 좁아요. 이게 보시면은 정리하라고 했잖아 자기야. 내가 정리 좀 해놓으라 그랬지. 뭐야? 집 정리를 안 할 거면 여기라도 좀 해놓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트렁크가 예전 버전의 S클래스도 그랬지만 좁아요 좀. 그러니까 몇 개 넣고 나면 꽉 차. 그래서 완전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S는 무조건 롱바디 아니냐, 아니다 숏바디도 괜찮다, 요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딱 답을 내려드릴게요. 사실 집에 뭐 패밀리카가 한 대 또 있거나, 그리고 나는 거의 혼자 타거나, 나는 기사가 없어. 기사는 난 대학교 때 항상 이렇게 흑기사 이런 건 해봤는데 기사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흑기사가 아닌 난 그냥 기사가 없다 할 때는 진짜 숏바디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좁아? 안 좁지? 여러분 숏바디도 괜찮아요. 이게 TV만 없을 뿐이지. 나는 당연히 진짜 기사도 태울 거고 차하면 롱바디다 하시는 분은 롱바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S클래스가 이제 단점이 가솔린으로 가고 싶으면 무조건 롱바디를 사야 되고, 디젤을 사고 싶으면 숏바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저라면은 만약에 맨날 출퇴근 혼자 할 거고 만약에 진짜 GT일 일 많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숏바디 진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넓어요. 이 차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S클래스를 유지하려면 한 달 유지비 얼마나 나가요? 연봉 얼마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제 기준에 서 말씀드릴게요. 요차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6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뒤 20% 넣고 3천 얼마씩 넣었죠. 그리고 월 나비금이 270 얼마씩 나가요. 거기에 아까 제가 했지만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거에 보험료가 제가 한 160대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이 차를 유지하는데 그냥 대략 300이라고 칩시다. 300.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나는 결혼도 안 했어, 할 생각도 아직은 없고, 엄마 아빠가 따신 밥 주고, 그리고 월급도 좀 괜찮게 나오고, 당장 저축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실 분들은 진짜로 그냥 현실적으로 월500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지? 그치? 결혼도 했어, 책임질 게 너무 많아, 인생 대출이야 다. 인생 난 막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생활비도 있고, 집에 돈 나갈 돈도 많고, 애도 키우고 막 여러 가지야. 자 그럴 때는 진짜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월천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연봉이 진짜 1억은 그냥 넘어가겠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카푸어 분들 들어와. 야 우리 덜렁이 분들, 난 차에 미쳤다. 뭐 그게 뭔 상관인데, 결혼하고 만고 뭐 상관없고 그냥 할지도 않을 거고 뭐 다 필요 없어. 난 카푸어야. 그럼 안 돼. 카푸어 기준. 이게 S400D지 그지? 응. 400만 봅시다. 400만 봅시다 여러분. 400만 벌고 S 탑시다. 그 400을 다 왔어? 뭐 인생 뭐 이까띠? 길 가다가도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카푸어 기준이라면은 월 400 벌어도 타지 않을까. 처음에 그 보증금을 냈다고 치면은 근데 프랄브라고 하면은 좀 안 되겠죠? 하여튼 오늘 영상이 그 이제 좀 S클래스를 좀 고민을 하시거나 또 그 가격대에 또 다른 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만 키로를 좀 타본 이제 롱텀 시승기였는데, 진짜 현실적인 오너의 입장으로서 진짜 느껴봤던 것처럼 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10만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네요 아주 그냥. 에? 제가 또 페라리를 사는 그날까지 항상 꿈속에 살고 싶다. 그치? 그때 그 꿈속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꿈에서 한 7박 8일 깨어나지 않고 싶다. 옛날에 군대 휴가 받은 것 같이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 휴가 복귀하는 줄 알았잖아 옛날 군대에서. 제가 진짜로 언젠간 페라리를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에서 사야죠. 우리에서 사야 또 저희 컨셉 아니겠습니까. 제발 또 환갑잔치 지나고 사질 않기를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즐겁고 재미나고 유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